카라멜은 달달하잖아요. 그렇죠, 달죠. 달달한 걸 먹으면 사람 기분도 같이 달달해집니다. 좋아지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같이 자상해지고 다정해지고 뭔가 그 성격조차도 이렇게 예민해지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변하죠. 이 친구 되게 자상하네. 이 친구 다정하네. 달달해. 팝콘 하나 먹었다고. 스윗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쪽엔 없는 것 같은데. 저분은 지금 인생의 쓴맛을 못 느낀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단절해질 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선은 사기를 당합니다. 요즘 선생님 어떠십니까? 사기당 뭐예요? 위험해. 그러면 고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소한 맛이 뭐예요. 그래서 고소하고 이 사람이 잡혀가 마음이 어때요? 고소하죠. 고소한 맛이에요. 이미 승관 씨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로 보이고 달콤한 캐러멜을 먹으면 달콤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콤달콤이란 게 있죠? 넥타이가 노란데 셔츠가 하얘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할게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뭐 아니요, 저희 들어주려 했는데 끝났나요? 우리가 귀를 눌렀어. 뭐 달달한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1차원적이라고 하셨는데 고소한 걸 먹어서 고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는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천천히요. 얘기하실 때는 제대로 들어주세요. 뭐 제대로 네. 네. 들어주세요. 영화관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럼 그 미각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제가... 한다고요. 왜요? 그럼 그 미각에 대해서 그럼 그 미각에 대해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말할 게 많나봐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좋습니다. 아 진짜 이만까지 안 하려고 자, 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네 이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호시가 단단히 화났습니다 지금. 고소한 맛에 짠맛도 있습니다. 짭짤고소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짠돌이 됩니다. 짠돌이 같은 소리 하네. 명호야 좋아 좋아. 이거 보세요. 캐러멜 자 캐러멜 이거는 뭐예요? 캐러멜. 야 이길 수가 없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건 강적이다. 여러분 안 좋아요? 이걸 안 좋아한다고요? 야,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세다. 와 박수. 화성이 사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말해주세요. 불화요. 화가 많은 성의 약자예요. 맞아요. 거기에 가면 네? 네. 화가 많아져요. 지금 뭔지 아십니까? 지구는 뭐죠? 지만 생각하는 구사람들. 구사람들. 바로 지구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가득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약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당신들 지구력도 약해져서 맞습니다. 운동할 때 힘듭니다. 야 좋습니다. 당신 지금은 화성 가는 것도 이기적인 거고 아니? 나는 지금은 지구 남는 것도 이기적인 힉노예요. 근데 나는 지구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네. 나는 지구를 지켜야 돼. 잠시만요. 한다. 반박하겠습니다. 당신이 외계인일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까? 했었어. 했었어? 했었다고. 여러분, 지금 이 놀리나잇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다 이기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캐럿들 웃겨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네, 맞아요. 캐럿을 위해. 제 생각엔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지구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승부에서 지구 그럽니다. 앉으시고. 좋았다. 근데 여러분들은 멋있네요. 지구력이 없다면 춤은 어떻게 추실 겁니까? 어? 지구력이 없는 건 그분들... 지구에 살기까 지구력이 있죠. 아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계속 지구 그러는 거예요. 저 그리고 아까 전에 승관 씨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승관 씨 어머니는 화성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와! 난 엄마 혼자서 저희 어머님 성함은 좌계화 성은 좌씨. 좌계화 성은 좌씨. 좌성 좌씨. 화성좌. 화성좌가 뭔지 아시죠? 그 분야의 합을 말하는 거죠. 맞죠? 화성좌예요. 맞죠? 화성좌. 거기서도 양념게장 해드릴게요 여러분. 양념게장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화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있나요? 제 아는 지인이 살고 있어요. 이건 진짜 말 안 할래도 희망을 잃어버릴까봐 지구가 곧 멸망합니다. 그럼 망해. 잠깐만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데요. 이거 고3차 각인데 이건. 고3차 먹기 싫어요. 단지 유튜브 콘텐츠 하나 때문에 지구 멸망론을 펼치신다고요. 저희의 노래를 나중에는 어떤 미래의 우리 신인분들이 리메이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Your Choice 앨범 Ready to Love 아마 리메이크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Me ready to love 내게 말. 잠깐만 같은 팀 표정을 좀. 저 벽 보고 서 있어.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데요? 누가 보면 과거에 있는 분 같아. 또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개인 이제 앨범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윤미래 선배님과 그 Ready to Love을 리믹스해서 Me ready. 아니야 호시야. 너 진짜 행복해 보였어. 아니 너 옆에서 표정 제발 봐줘.
호시야 봐봐요. 지금 승관이 표정 너무 얄밉잖아요. 그쵸? 그럼 과거로 들어가서 승관이 다섯 살 때로 데려가서 네. 어? 꼴방울 한 대 세게 때리고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제가 준 씨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네. 그 정한이 형 그 미래 좋은 점 물어보는데 정한이 형랑 쿱스 최근에 그거 많이 하시죠? 그거 뭐요? 올라가는 뭐 주식 같은 거. 과거 보면 이제 어떤 주식 좋아하는지 볼 수 있어요? 뭐 알죠. 지금이 과거에 낮은 걸 사야죠. 근데 무덤을 파시는군요. 진짜 야, 아까지 나왔어. 미래의 좋은 점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뭘요? 뭘요? 세상이 힘들 때 음악이 날 위로해줄래. 랩 수업 받을 때 이 연습곡을 이걸 했었죠.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세븐틴의 힙합 팀도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팀 멤버 지금 얼굴 좀 봐주세요. 몸이 너무 꼬이는데요. 맞아요. 아무튼 맞는 얘기예요. 15년 전이었나요? 제가 15년 전에 과거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때 컨셉 잘 잡았다 야. 미국이었어요. 수영장에서 놀면서 그 친구에게 튜브를 끼워주고 유튜브. 미래로 가면 여러분들 지금 찍고 있는 고잉 세븐틴 이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이거 언제 끝날지 정말 모르죠? 에? 마지막 에? 고잉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고잉 세븐틴 저희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와 그런 말을 아니 그런 말을 그러니까 지금 캐럴 어떻게 구성하고 피디님도 구성하고 날밤을 새며 이거 세팅하고 잠깐 나 과거로 갔다 와서 저 얘기 좀 지우고 올게. 오케이 가자. 도겸이 뭐 무슨 말 할 말이 있었어? 안 하려고요. 자 만약에 민규 형이 생일이에요. 초를 초릇불을 이제 하잖아요. 이건 솔직히 캐럿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 촛불하고 이제 몰래 하려고 가면은 촛불이 하나씩 꺼져. 꺼져.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직전에 켜야 돼. 근데 일일이 어떻게 다 켜? 이거 못 켜. 어떻게 켜야 돼요? 어떻게 켤 건데? 불은 어떻게 불어? 그러면은 바로 붙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조절할 수 있거든. 아니 그러면 그냥 엉덩이에 불을 나오게 하고 그걸 불을 끄면 되지 않나요? 그거는 조금 기분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 생각했는데 그쪽 들었더라고요 조금. 그쪽 누군지 안 말하지만 좀 방 공기시는 분 좀 많죠? 방귀 끼는 사람이요? 방구에서 불까지 붙이면 팡!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큰 안 좋은 거 생겨요. 우리는 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맞아. 아이언맨. 우리는 엉덩이 붙였어. 우리도 날아갈 수 있잖아. 저희도 겨드랑이로 날 수 있어요? 이거 불로 이거 다 우리는 걸어가지고 우리는 A자도 될 수 있어요? 겨드랑이와 엉덩이 그 신체 부위만 봅시다. 겨드랑이는 이제 그냥 뭐가 배출되는 게 땀밖에 없어요. 그 땀 배출되는 곳에서 그냥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추가되는 건데 엉덩이는 어떤 부위냐? 저희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 엉덩이에서 뭐가 나오죠? 배변이 나오죠.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불을 뿜으려다가 잘못해서 잠깐만! 물을 뿜으려 너무 속상한 일이 이럴 일은 없어! 억물 데이트를 가셨는데 민규 씨가 실수로 냄새가 나오면 아 냄새가 나네요. 그 냄새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고도의 훈련 과정이 있어요. 고도의 완전 훈련 과정. 저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대답해주세요. 민규 씨 어떤 훈련을 하셨죠? 네. 자 봐봐요. 이래서 네. 봐요. 우리는 어떤 테스트를 거치냐? 네. 오른쪽을 눌러야 나오게 해요. 아. 자, 안 나오죠? 네. CG 나오죠?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다른 게 나오면 어떡하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훈련은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자동인식, 자동인식. 제가 알기로는 조절을 잘 못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잠시만, 잠시만.